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가급적이면 당내 조사보다는 정말 당에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하면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는 이게 이 미필적 고의가 가능성의 문제로 논의하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덮어진다라고 하는 환상. 또 하나는 이 방송에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역술인이 말하자면 마지막 선거 하루 이틀 전에 뒤집어진다. 사실은 5월 초 같으면 이미 국민의당의 어떤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문 후보하고 거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박지원 대표나 이런 분들 보기에는 이미 멀어졌다고 여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를 생각하게 된 것은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역수민이 말했다고 하지만, 국민의당의 그 말하자면 선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만에 하나 이 이준석 씨가 이것이 내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5월 8일인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무섭다라는 얘기를 유미가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검찰이 끝까지 몰고 갈 핵심적인 쟁점이 될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정당하게 했어? 저도 뭐 서울시장 선거 때 상황실장을 하면서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후보의 무슨 뭐 고급 말하자면 피부 그것도 하고 다이아몬드도 하고 다 제가 직접적인 이렇게 상황실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입장인데 그 피부과 왜 그 질렀던 것보다 사실이 좀 다르던 걸로 나왔던데. 그거 미필적 미필적 고의는 고의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그것은 뭐 객관적인 우리가 조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모르고 갔던 언론사에서 그런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그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최소한 위에서는 아니더라도 이준석 씨는 그럴 수 있는 영역에 생각을 할수 있었겠다. 뭐 진실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이 여의도연구원의 핵심 브레인으로도 활동하긴 했었는데 당의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 이게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고 거의 뭐 비례대표 하나는 가져간다는 건데 아니 훌륭한 김병민 박사도 청년위원장까지 못 해봤잖아요. 청년위원장이 비례대표를 거저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뭐 때와 시기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청년위원장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데 여기에는 환상을 심어주는 건 앞에 선례를 보는 거잖아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디서 아무도 정치 활동에서 보지 못했던 김수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서 비례대표원으로 떡하니 배지를 단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두번 정도 출마한 전력이 있는 거죠. 지역구에 가서 예비후보까지 해보고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현혹하는 듯한 사탕을 던져주는 순간 그 사탕을 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했던 행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월 5일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선 5월 4일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받은 것 같고 최고위원이랑 막 얘기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야, 제보자가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이유미 씨는 국민의당의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지난번 2012년도 진심 캠프를 같이 치르고 책까지 썼던 사람인데 이유미 씨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제보자에 대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가 없어요라는 건데 아니 그 제보자가 이유미 씨인데 이걸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검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을 하겠지만 여기 대해서 국민의당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면밀하고 예의주시하게 모든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켜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 김무식 교수님 어려운 질문인데 예, 저 어렵네요. 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국민의당이 진상을 조사했다면서요. 진상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국민의당 뭐 지지도가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그 진상조사 결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믿기가 힘들어지지 않았는가. 사실은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내의 자체 진상조사를 과연 하는 게 좋았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분명히 현실로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의 판단이 다르다고 하면 또한번 책임감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래도 두 가지는 좀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는 우선 청년위원장을 약속해서 비례시켜 갈수 있겠다고 한말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준석 최고가 정말 그 정치에 관심 많은 이유미에게 정말 떡하니 받을 수밖에 없는 떡을 준 건데
그게 사실은 3년 뒤에 총선 이야기잖아요. 예. 저도 작년에 통일위원장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위원장이 아까 김병인 박사 말대로 총선 직전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대선이고 3년이나 남아있는 판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당장 뭐 크게 다가올 그런 떡은 될 것 같지 않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게 구속영장 꼭 청구할 만한 사안인가라는 것은 좀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생각하면 다 보도 나왔습니다만 네 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가서 받았지 않습니까? 대질신문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준석 최고의 기필적 고의에 대한 혐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꼭 그것이 부족할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좀 사려 깊은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필적 고의라는 말을 추미애 대표가 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뿔이 난 건데 물론 이제 법률 용어니까 검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오비일학이라고 추미애 당대표, 여당 대표가 미필적 고의란 말을 해서 국민의당이 들쑤셔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바로 또 검찰이 이준석 최고를 미필적 고의를 혐의를 붙여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준석 전 최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 이게 1차 분수령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책임이란 단어의 무게에 대해서 요즘 기자로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책임, 과연 어때야 될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책임에 대해서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책임지는 정치 하겠습니다. 정치는 좋은 의도보다 좋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똑같은 위기가 반복됩니다. 책임은 제가 다섯 개의 직업을 거쳐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입니다. 책임지는 정치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